수요일 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내일이 촬영 가는 날이어서 코디를 짜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이 자켓에 이 빨간색 니트, 여기에 이 청바지, 부츠까지 한 코디씩 이렇게 찍어놓은 다음에 한 번씩 다 입어보고 거기서 제일 베스트인 걸로. 저는 스튜디오를 예약해가지고 촬영을 하는 편인데 한 시간에 보통 4만 원에서 5만 원? 두 시간을 예약을 하는 편이고, 근데 그두 시간에 코디를 가서 짜면 부족해요. 미리 다 짜가지고 그 순서대로 차근차근 딱 찍고 나오면 이제 여유롭게 나올 수 있거든요. 코디를 좀다짠 다음에 사진 찍어두고 베스트는 여기다가 정리를 해서 계속 공책에 적어가는 게 좋은 게 저만 볼 용도가 아니라 촬영을 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. 그 사람도 이걸 보면서 아 얘가 이제 이걸 찍어주면 되겠구나, 이 코디 조합으로 지금 얘가 있겠구나, 머릿속에 이걸 보면서 넣을 수 있으니까. 지금 시간은 11시 30분이에요. 이렇게 일하면서 부업으로 하려면 확실히 퇴근하고 자기 시간들 많이 투자해야 하는 것 같아요. 진짜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를 정도로 살짝 피곤한데 기분은 좋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룩 14번까지 나왔어요. 패딩, 코트, 목폴라, 스트라이프 티, 이너 기본 기모 티. 그러면 이제 내일 촬영 가는 것도 제가 한번 담아볼게요. 이거 봐.
다 근데 블랙 프라이데이라. 요즘 이 친구가 진짜 빵 냄새 나. 뭐 먹어야 돼? 이거 먹고 싶다. 우와. 아, 나 그게 더 좋아. 어. 이렇게 긴 거 말고 짧은 칸. 핸드폰 했지. 아, 주머니가 너무 귀찮은 거야. 어때? 아들, 까매. 안 보여. 살이 안 보여. 우리는요, 뭐 이것도 먹을 거고, 먹을래? 이것도 먹을 거고, 얘도 먹어야 되고. 진짜야? 이것도 먹었으면 좋겠고. 이거 빼고요. 얘 빼고. 그래, 근데 되게 따뜻해. 길이 길어. 맞지? 아줌마네들. 너도 나오나? 그치? 오. 너 산 거 맞아? 열어봐, 열어봐, 열어봐. 산 거 맞냐고? 야. 이렇게 짜는 게 더 잘 나올 것 같아. 이거 봐. 이거 봐. 아, 그럼 안 되지. 야, 이렇게 야, 이거야. 이거 갈고 앉았냐? 아, 이거 잘 나와. 나 하기도 그렇고, 거기 계속 이렇게 계속 그런 상태만 되겠다. 다들 집에 갈 거지. 진짜 이제. 진짜 내가 분명히 겸해 줄게. 진짜 찍었어. 진짜 내 피디야. 생각나. 너무 맛있게 생겼는데? 안에 만두 소가 들어있어. 우와. 이번에는 저는요, 지도를 한번 보면 머릿속에 넣어두고 두 번은 안 본단 말이죠. 재수 없어. 이거? 응. 이거 맞아? 맞아. 귀여워. 똑같아. 그게 아니라 계속 먹고 싶은 어? 짜장면. 아, 왜 그리 귀엽길래. 아, 야, 너무 춥다. 혼자 한겨울, 나는 맨다리. 아, 지 혼자 한겨울. 야, 카메라 지 혼자. 야, 너가 진짜. 갑자기, 야, 멈추니까 춥다. 뛰면 들 춥지 않을까. 어, 야, 근데 들 추워. 아, 더워. 어. 뭐 까먹고 싶지? 내려가게. 아, 진짜 미치겠다.
아니 왜 사주냐고. 아니 그러면 케이크집 찾자. 근데 못 걸어. 나 지금 미친 거 아니야? 아니구나, 애플이. 근데 진짜 약간데 이거? 아니, Every time you walk by.